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주차장법이 바뀌면서 공영 주차장의 캠핑카 등 장기간 주차된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이 가능해지면서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장기 주차 차량이 잠시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 오면 견인을 면할 수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영 주차장.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차량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차 안에는 5년이 지난 관리비 고지서가 들어있습니다. 인근 복명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 13명 규모의 공영주차장에 언제 주차한지 노모를 오래된 차량이 5대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위에는 운행을 하지 않아 이렇게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 병원과 상가가 몰려 있어 차를 대려는 수요가 많지만 시민들은 주차하지 못하고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단기 방치 차량 때문에 손님들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못 대고 그냥 가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천안시 등 지자체들은 그동안 이 같은 방치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차장법을 개정해 장기 방치 차량을 견인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전가세 중 충남에서 처음으로 천안시가 방치 차량 견인을 시작해 주차 공간 부족 해소가 예상됩니다. 천안시에서는 무료 공영주차장 44개소에 단속 실시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차량을 견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주차된 차량이 견인 대상이지만 나갔다가 다시 주차하면 견인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를 악용해 대전시 수통골 인근의 한 공영주차장에는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매달 잠시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주차하는 방식으로 1년 넘게 장기 주차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차주들이 한 달이 되기 전에 이동 조치했다가 다시 또 그 자리에 그대로 또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천안 등 일부 지자체에선 공영 주차장 전면 유료화 전환 등 추가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